여기 킹소리 이동현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앨범 제목이 오렌지문인데 네.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고 네. 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아, 네. 원래 달이 옐로우잖아요. 근데 옐로우에서 좀 더 무르익거나 좀 더 성숙해지는 거를 저는 오렌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. 좀 더 네. 진해지고. 근데 이제 제가 좀 성숙해지고 제 자신이 성숙해지고 좀 더 뭐랄까 진해졌다고 해야 되나? 진해지고 그리고 또 24살이다 보니까 좀 더 숙녀? 숙녀? 숙녀. 네, 네. 숙녀 아가씨? 아가씨가 네. 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성숙해지고 이게 겉모습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오렌지문 약간 달이 더 무르익다 달이 더 성숙해졌다 달이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 깊이가 생겼다 네 그런 걸 표현하고자 오렌지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